퇴근길엔 뉴스 청면 승부와 함께하세요. 네, 동상이몽 시간 이어갑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 계속 함께합니다. 자, 앞으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하고 관계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요, 정세균 국회의장의 얘기를 좀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무소속입니다. 아니, 뭐 무소속이라고는 하지만 뭐 사실은. 그러니까. 형식상 무소속이야. 형식상 무소속. 네. 무소속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했던 얘기가 협치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함께 가자고 손을 잡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한테 아쉬운 것은 협치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고 바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지금 집권당이 다수당이면은 일방적으로 가도 옳다고 봐요. 그것이 의회주의입니다. 다수당이면은. 다수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본질적으로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는 야당이 원하는 경우는 최선이 아닐 경우에는 차선이라도 내놓으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집권당이 했던 반응이 이겁니다. 적폐 세력이 이중대 노릇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당을 향해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적폐 세력 거죠? 적폐 세력이 이중대. 네. 청와대에서는 국회가 캐스팅 보트를 좌우하는 정략의 경영에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는 길이 험난해도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가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 가려면 가보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정치는 뭐죠? 정치는 기본적으로 협상입니다. 협상. 그리고 상대방 내가 정말로 A라고 하는 사람이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B 쪽에서 싫어하면은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다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악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더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양보를 하고 정말로 중요한 혁신, 국정 개혁을 위해서만큼은 야당의 협조를 구해 나가는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가버리면은 지금 여권의 입장은 정해진 거죠. 우리는 우리 자리를 간다. 국민 지지율이 70% 80%가 되니까 국민의당한테는 적폐처럼 이중대 그만해라. 그럼 방법이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기본적인 그런 건 동의합니다. 이낙연 총리도 그랬잖아요. 대정부 질문에서 협치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그런 얘기도 했죠. 같이 밥 먹자고 다 초청해도 안 오겠다는 걸 어떡하냐. 최근에 청와대가. 예. 아니, 청와대로 그 총리도 그랬다는 겁니다. 같이 여당 오대영 대표 모아서 얘기 좀 하자고 해도 안 오는 걸 어떡하냐. 예.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협치는 꼭 뭐 저도 이렇게 기본적인 동의한다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협치를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건 분명히 저도 동의하지만 그건 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초청해도 안 가겠다는 걸 네. 뭐 억지로 끌어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래 예를 들어서 자국당 빼고 다른 사람만 오시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좀 더 노력을 하는 건 사실이 필요한데 아까 좀 얘기하는 것과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협치를 위해서 뭘 해줘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게 있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헌재 소장 후보자 이 문제만 갖고 논다면 오늘 이 문제만 갖고 본다면 아까 얘기한 계속 얘기하지만 키워드가 5인 사격입니다. 이게 아까 결정권 안철수 대표가 뭐 우리가 결정하셨다 이렇게 자랑했다고 얘기했죠. 그거 올렸다가 삭제해버렸습니다. 비난이 쏟아지니까요. 그렇긴 했죠. 예. 왜 그러냐면 거기 그런 얘기들을 아마 저 댓글이 다 모든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존재감 있는 당을 원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정체성 있는 당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국민의당은 존재감을 과시하긴 했다고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해서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예. 대표가 이제는 전략 선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전략 선회를 위해서 전략 선회가 지금 전략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전략이 네.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회라는 게 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강한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여당에 반대하는 것이 강한 야당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정책은 뭐다. 그러면 헌재 소장 후보를 만약 부결시켰다면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과시를 위해서 그러면 그런 헌재 소장 후보자 아까 박상민 교수 얘기하셨잖아요. 참 좋은 후보자고 소수자를 위해서 노력했고 그럼 국민의당은 그런 사람을 반대한다는 것이냐. 그러면 대척점에 서 있는 헌재 소장 후보자를 원하는 것이냐. 네. 과거에 예를 들어서 공안검사 출신 헌재 소장 후보를 원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얘기죠. 부결시켜서 현실적인 힘은 과시했지만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이 원하는 그런 헌재 수장 후보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 네. 이걸 분명히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야당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더 좀 강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비롯해서 4강 주재 한국 대사 모두 교체해야 된다. 또 다른 대립각을 딱 만들고 좀 나섰는데 이 안철수 대표 전략선회가 필요하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그렇게 가는 게 아니 전략선회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전략을 짜서 가고 가고 있는데 벌써 전략을 선회하라고요? 당분간 그럼 강경 기류로 가는 거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전략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네. 그 길 아니고 돌아서서 가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그 조언이 아니죠. 너 죽으라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를 들리고 지금 야 4강 대사를 바꾸라라고 하는 얘기하는 얘기는 안철수 대표는 오래전부터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건 외교력인데 강경화 후보자 때 장관 후보자 때도 반대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 난국을 돌파할 반대했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 그러나 반대했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뭐 야당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좀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러시아 뭐 이번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경쟁이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만은 뭐 등등과 관련해서 지금 이 안보 외교 정국에서 사강단 역할을 못하고 있다. 뭐 야당은 할 수 있는 대목이죠. 바꾸라나 바꾸겠습니까만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교와 예, 뭐.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도 저는 있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뭐 접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아니죠. 가겠네요. 이 문제는 또 각을 세우는 것이고 또 나머지 지금 정치가 그밖에 없습니까? 접점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국회에서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또 국회에서도 이제 상임위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 차원에서는 접점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안철수 작가 얘기한 대로 뭐 전략이 아직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선회를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하라는 거죠. 뭔가. 그럴 때 예.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이 외교부라든지 4강 대사 임명에 대해서 아, 왜 이런 분들을 임명했을까? 그분들 개인적인 무슨 뭐 이력이야 그렇지만 전부 다 뭐 예를 들자면 그 국회의원 떨어지고 네. 일종의 포드 인사 아 그러니까요. 얘기가 그분들 많이 나오죠. 입을 아, 뭐 네. 일부 저 안철수 대표도 지적을 했지만 국내에서도 뭔가 임명이 뭐 못해가지고 논란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분도 그렇죠. 그런 분을 중국 대사로 보내 뭐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특별해서 대사로 보내면 그 받는 데서는 뭐 흔쾌합니까? 그런 데서 예를 들자면 과거 총리급이라든지 정말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서 대통령과 직접 말이 통하는 사람을 보내고 그게 또 예우 차원이고 현재로서는 오히려 더 그러면서 아 우리를 굉장히 중시하는구나 이렇게 상대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참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인사고 이게. 뭐 4강 대사인데 4강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받아들인 저 대사들이 그 저 주재국에서 아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굉장히 중시해서 이런 사람을 보내는구나. 그럴지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런 점 지적한 건 전 옳다고 생각하고요. 아, 이번 그 안철수 네. 대표의 그 그러니까 외교와 관련한 네. 그 지적은 좀 온당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네. 분명히 하면 되지. 그게 무슨 꼭 뭐 이런 걸 부결시켜 존재감 찾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지금 그 외교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 중국 한국 대사가 누구느냐 굉장히 신경 씁니다. 중국의 전통이 그런 겁니다. 김장수 전 대사 때 별 역할을 못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랬죠. 그만큼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미국과는 훨씬 더 가깝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쪽이 중국인데 우리는 어떤 인물을 보내는가? 저는 그 인물 부적격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의 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번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대사 누구죠? 잘 모른다 우리는. 일본 대사 또 누구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 지금 이 외교적인 큰 아젠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대통령 주변에 마음에 잘 통하시는 분하고 외교가 해서 하는 것이 좋으나 지금은 아주 위중한 상황이고 정말 위기 국민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까지는 곤란하지 않느냐. 아니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처음 얘기로 좀 되돌아가서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어떻게 관계를 지금 협치 구조를 만드느냐 이 부분 조금 얘기하다가 이제 옆으로 약간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국민의 어찌됐건 더불어민주당이 좀 손을 내밀고 뭔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의제 내지 이슈를 좀 이렇게 서로 찾아가고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아마 검찰 개혁이라든지 네. 예, 또 국방 개혁 이런 거는 지금 국민의당에서 더 큰 목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아직 협치가 될 겁니다. 아마 오히려 더 앞장설 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증세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크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같이 가는 게 많아요. 네. 지금 쟁점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나 그런 중요한 것은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협치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표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얘기하면은 상대 정당의 목소리를 들어줄 때 야당으로서는 아, 이런 문제 다음에 내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비슷하네. 힘을 실어줘야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요. 우리 무시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세균 의장이 얘기한 대로 힘 있는 측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죠. 근데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을 향한 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도가 네. 되어서. 일부러라도 막 각을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러 몰아세우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근데 누가 협조하겠습니까 솔직하게 기분 나쁜 거죠. 정치도 인간이 하는 건데 네.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좀 겸손하게 우리가 힘이 모자란다 너 도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하려면 하고 말란 말아 너희들 안 하면 적폐 세력이다. 지금도 지금 그런 식으로 아까 박 교수 지적하셨지만 아, 그랬죠. 그 지금, 네. 지금 그런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몸을 파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예, 예. 안 입고 꽃치사 하더라도 뭐 저 김경수 의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과하지욕이라고 정말 에? 후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굴욕을 감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가랑이 들킨다는 표현까지 하면서 네. 그건 뭐 초안제 나오는 얘기니까 그냥 인용한 거로 보이는데 네. 그 정도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도. 아니 외교에서 그렇게 모습을 보일 정도면 내치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까? 있죠 사실은. 민주당이 속으로는 정말 40석밖에 안 되는 게 아니면 솔직히 또 뭐 어떤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국민의당 정말 그런데 지금 사실 현실적인 힘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과가. 그러면 겸손하게 머리 숙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런 모습 먼저 보이는 게 먼저 우선이죠. 예. 그런데 뭐, 그러니까 김희수 이제 후보자 그 부결되고 난 이후에 청와대라든가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 보인 반응은 굉장히 지금 그 좀 강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당장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박명수 대법관 후보자. 김명수. 아, 김명수 대법관 네. 후보자. 박성진 장관 후보자고요. 박성진 그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당이 또 오늘 보니까 박지원 의원은 박명수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도 이거 뭐 대법원장. 어떻게, 예, 대법원장 후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언급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이게요? 이런 겁니다. 저는 박성진 후보자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민의당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괜찮게 봅니다. 아, 이제 오늘 아직 인수청문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네. 그 과실이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성진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또 밀어붙였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야당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박성진 후보자는 막을 수가 없어요. 청와대에서 임명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한테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럼 제2의 김희수가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높지는 않지만 저는 예. 박성진 후보자가 조만간 낙마할 것 같아요. 이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의 협치의 길로 가야 되지.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가 어제 그 야당에 대해서 쏟아대는 이런 발언, 이 발언대로 하면 저는 정말 두려운 거지.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100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적폐청산이요. 이래가지고 제대로 적폐청산 할까요? 아니, 적폐세력의 이중대 역할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적폐세력입니까? 예. 자유한국당이요? 이렇게 가버리면 적폐청산 못 합니다. 또, 국민의당이 그러면은 반대에 따라서 반대하는 의원들은 적폐세력 이중대고 찬성하는 의원들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적폐세력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오염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큰 계획을 할 때 어떡하죠? 왜 이렇게 정치적인 수를 놓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될 정도다.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문제는 박성진 후보자와 상당히 이런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원식 그 원내대표가 또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가야 되겠네요.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민주당에서 지금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죠. 전달했다고 네,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얘기는 들리긴 합니다. 청와대에 예. 뭐 나왔다는 것이 전달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김희수 헌재수장 후보자가 부결된 즉시 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반응은 참 힘들겠지요. 솔직하게. 네.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도 얘기했잖아요. 삼권 분립의 진수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뭐 마땅치는 않지만 네. 국회에서 그렇게 결론 내린 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실은 속으로는 마땅치 않아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 건데 이건 참 차라리 가만히 있든지 침묵을 하든지 그런데 네. 그렇게 해서 뭐 그 어떤 뭐 특정 세력을 비난하는 건 전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앞으로 지금 당장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네. 표결해야 됩니다. 인준 표결을. 그렇게 되면 그때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감정의 싸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뭐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뭐 좀 야당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국정운영에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그런 발표를 해야죠. 얘기를 해야 되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여당에서도 당장이야 정말 격앙될 수밖에 없지만 물밑접촉이라는 게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치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을 자신들 편으로 좀 끌어들이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는 뭐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만약에 역사관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 역사관이 다른 사람까지도 우리가 이 내각에 쓰겠다 하면 본인 그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통합. 협치 이거 탕평. 아닙니까? 탕평의 인사 아닙니까? 극치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무슨 다른 것이 아니고 역사관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저는 조금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문제가 그렇다. 야 국민의당에서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삼는다면 뭐 일종의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조금 현실 정치는 정치니까 이제 조금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 뭐 거둬들이는 카드도 하나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런 성의를 보여야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대사들 또 강경화 외교장관 안철수 대표가 딱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도 좀 정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우리 아, 그거는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막 임명이 돼서 부임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바로 바꾸기는 어렵죠.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하느냐. 지금 외교 문제가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그냥 문제 제기 차원에서 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분발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어떠한 목소리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뜨겁게 만든다. 긴장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강대서 갔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얘기 지금 야당 대표에서 얘기해 놓은 겁니다. 네. 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청와대가 뭐 화가 나서 전병은 정무수석 얘기를 했겠습니다만은 국회가 무슨 캐스팅 보트를 좌우하는 정략의 경영장이 돼서 안 된다. 이거 참 좀 특히 민망한 얘기거든요. 네. 국회는 다당체는 국민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집권당이 가져가면 따라가는 것이 국회입니까? 아니 국회의원 하신 분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가는 길이 험난해도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화가 났으니까 이렇게 말하시겠으면 네. 이렇게 가시면 아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강 외교 관련해서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외교장관이야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또 이 발표한 마당에 지금 와서 거둬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대사들은 아직 임명은 부임은 안 한 거죠. 예. 상대국에서 아그레망이 와야 되고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글쎄 지금 뭐 발표한 걸 거둘 수는 없지만 참 지금으로서는 뭐 분발해 주기를 바랄 뿐인데 어쨌든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그건 사실이고. 그러니 봤을 때 뭐 현지어가 능통한 분들도 아니고 영어야 모르겠습니다만 뭐 중국어 러시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좀 아까 얘기한 안철수 대표의 그런 고언은 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도 이걸 민주당에서 고깝게 여기지 말고 아 이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가 고원이라고 생각하고. 예, 인사가 점점 갈수록 코드 인사로 그냥 간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분들은 그야말로 선거 공신 뭐 자리 나눠준 것밖에 더 됩니까? 평상시에 예를 들자면 저 뭐 미국이 일본 대사에 뭐 좀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무슨 케네디 네. 뭐 가문 사람을 임명한 것 이런 정도는 그 미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정말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조금은 어떤 야당 목소리도 고언으로 듣는, 이걸 새겨 듣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코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지금 유감인 거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인사 사람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은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최근에 국민의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몇몇 인사분들을
누가 추천을 했고 어떻게 검증을 했느냐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뭐 사실 국민의당뿐만 아니고. 그렇죠. 예, 모든 야당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의문을 갖고 있죠. 이 문제를 지금 정리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 지지율이 70% 80%라고 생각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고 더더욱이 다른 건 뭐라도 야 3당이 교수단체 야 3당이 반대하는 인사 문제만큼은 청와대도 다음 수순을 내놓는 것이 이게 협치 정신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김희수 후보자가 저는 유턴을 맞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동상 이몽 경희대 노동일 교수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와이텐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와이텐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홈페이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와이텐 라디오 전용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에서는 곽수종 이렇게 이름만 검색을 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